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드디어 양력으로 8월 초가 시작되는 즉 무신월을 가을의 절기가 입추부터 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8, 9, 10, 11, 12, 1월, 2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미리 올려드려야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래도 다음 또 데뷔하시는 데 필요하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설명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8월 7일부터가 무신월의 시작입니다. 즉 8월 1, 2, 3, 4, 5, 6 이 날짜는 정미월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 정미월에서 무신월이 8월 7일 입추라고 하는 절기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고 다음 백로라고 하는 이 절기가 9월 8일 날짜에 시간대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달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을입니다. 백로 기준으로 해서는 또 기우월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무신월이 이제 들어올 텐데 8월 8일부터 왜냐면 8월 7일에 밤 9시 28분경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한 자정부터 실제로 이제 체감이 되겠죠. 8월 8일부터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정확하진 않고요. 일주일, 일주일, 나머지 16일 순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구분해서 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빠르거나 늦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영향 미치는 게 약 7일, 임수가 또 7일, 왜냐하면 실제로 8월 16일, 즉 8월 중순 지나서부터는 해수욕장에 가보시면 바닷물이 굉장히 차가워져요. 그래서 임수가 8월 16일부터 약 일주일, 그리고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16일 정도로 이렇게 경금이, 본기에 해당하는 이 경금이 영향을 각 일간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잘 이제 또 와닿으실 텐데 이제 금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뭡니까?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겨울기운이 시작되고 금기운은 굉장히 왕성해지죠. 그러면 반대로 목의 기운은 올해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이 목의 기운은 잠시 주춤하게 되고 또 화의 기운도 정미월이 물러가면서 불안정해지겠죠. 또 생각해보신다면 또 토의 기운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의 기운도 다소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 수의 기운은 상승 중이긴 하지만 아직 덜 찼어요. 아직 이제 성숙 단계니까 미성숙 단계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갑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 시작합니다. 갑목일간입니다. 물론 타이틀 제가 진하게 이렇게 자막을 달아둘 텐데요. 갑목일간 입장에서 보시자면 우선 편재가 천간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 같이 8월 7일 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8월 8일부터 약 8월 15일 정도까지가 우리 갑목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이 편재에게 영향을 약 일주일 동안 받게 되는 구간이 되죠.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아무래도 혼자서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롯이 내가 혼자서 좀 헤쳐나가야 되고 또 불안하기보다는 탄탄하게 나의 뜻을 유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8월 16일부터 해서 8월 23일 정도까지 물론 하루 이틀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갑목 입장에서 임수에게 즉 이건 이제 편인이죠. 일주일 동안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임수가 이제 갑목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또 동동동동 이렇게 갑목이 약한 임수에게 힘을 받으면서 그래도 좀 발전적인 형태로 뚜벅뚜벅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일부터 9월 초까지가 갑목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이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편관이 있거든요. 글자가 좀 많이 흘려졌는데 제가 다시 정자를 좀 쓸게요. 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이제 관제수라고 하죠.
어떤 사건 또는 다른 사람들의 그 조직에 있어서 내가 총대를 맨다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보시는 것이 월별 운세예요. 실제로 인신충이 또 이렇게 우리가 맞아들어가는 상황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목기운의 전체 운에서 금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이제 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는 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식상재관 인수라는 이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 이 관성어 굉장히 왕성해지는 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선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인수 부분도 다소 불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고 또 식상에 해당하는 또 아이디어라든가 여러분들의 또 이 먹고 사는 에너지, 이 식상 부분에 있어서 건강도 이제 이 식상이거든요. 이 부분도 다소 불안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성만 아주 거대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이 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결제권이 사라진다거나 또 어떤 건강 문제에서 원치 않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거나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간목의 흐름입니다. 판단하시는데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편관이 들어도 보니까 재관 들었다고 아 신나 이게 아니에요. 재관이 잘 빠져야 또는 재관이 없어도 재관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이 운이 아 이번 달 괜찮아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치우쳐져 있는 사주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들어왔을 때 반갑지 않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건강 이상이나 관제로 맞아들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금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글자가 바로 을목이고요. 을목일간 입장에서 이 무신어를 지금 살펴보자면 정재가 정관에 들어와 있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민년에 이 인과 인신충이 강하게 일어났죠. 근데 인신충이 일어난다는 것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충이 어떤 글자를 끌어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합과 충은 어떤 글자를 끌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각자의 개인운에 있어서 그냥 전체 흐름만 참고하시면 되세요. 월별은 그렇게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은 물론 뭐 시간만 풍족하다면 다 들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월별 그리고 주간운세 모두 다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것은 12운성으로 그리고 지금 드리는 것은 천간 해석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을목에게 8월 8일부터 해서 8월 15일까지 흐름을 보자면 무토가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재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우선은 결과적으로 상승효과를 줄 수가 있고 발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이 있다면 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부분이 되고요. 또 회사나 사업장에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기 시작하는 흐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을목이 임수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즉 정인이죠. 정재 다음에 정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혼자서 이 임수의 좋은 에너지를 흡수를 받아서 이제 을목분들께서 혼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해내시고 또 터전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번째로 발전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을목이 경금에게 그러니까 정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좀 더 기간이 길어요. 보름이 넘기 때문에 정관에게 영향을 받는 이 기간에서는 이제 내가 뭔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을경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관성이 아주 커지고 또 통제를 받게 되는 묶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 또는 아주 강압적인 상황에서 을목이
이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빗나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제, 정인, 정관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좀 아쉬움은 있어요. 나 혼자서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세, 대의를 따라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대의를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뭐 올바른 선택이야 라고 뭐 매뉴얼대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을목분들은 크게 노력은 하지 않으셔도 욕먹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적인 상황입니다. 훌훌 잘 털고 또 어떤 상황이 있으셨다면 금방 일어서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 무신월에는 어찌됐든 흐름 자체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적인 을목 끝냈고 병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할 차례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표시한 부분이 병화이고 천간에 이 무신월은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이제 들어온 달입니다. 물론 이제 인신충이 현재 이어지고 있어서 인과 재, 재와 인이 서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재성에 해당하는 이 금이 갑자기 이번 달에 확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 8월 8일부터 8월 15일 정도까지가 병화가 무토에 영향을 받게 되는, 즉 식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이 목을 이제 확 키울 수가 있는 짧은 기간이 들어와요. 그래서 로또는 좀 그런데 복권, 정확한 명칭을 쓸게요. 조직에서 성과를 크게 낸다거나 또는 칭찬을 들을 일이 생긴다거나 또 어떤 계속 민원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성과가 이제 뚜렷하게 있다거나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오른다거나 또 오디션에 합격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월 16일부터 들어오는 글자인데 이게 23일까지 이어지죠. 병화가 임수에게, 이거는 이제 더 좋아요. 임수가 오게 됐을 때 이게 병화와 만나게 됐을 때 이동운이 크게 생기는데 병화가 빛날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더 빛나는 일이 생겨요. 병화가 꺼지는 것이 아니고요. 병화가 오히려 씻겨지고 더 이제 좋은 얘기를 들을 만한 일이 생기는 거죠. 결실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4일부터 해서 9월 7일까지죠. 이제 마지막 병화가 경금, 편재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 구간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일부 병화분들이 빨리 결과를 보려고 일찍 뚜껑을 열 수가 있는데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병화분들은 갑자기 현금이 바닥이 난다거나 또 너무 지출관리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쓸 곳에 돈을 쓰지 못하고 내가 막 보듬보듬 거릴 수가 있거든요. 발을 동동 구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사셔야 돼요. 이때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계획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크게 낭패를 겪을 수가 있으니 이렇게 잘 풀릴 때 돈을 좀 미리 좀 모아놓는다거나 또는 미리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약도 좀 챙겨놓으시고 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가 기댈 만한 사람을 알아놓는다거나 조언을 들을 만한 인맥을 알아놓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병화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8월 하순부터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초반에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정화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화일간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이번 달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은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선 정화일간 분들께는 이번 달에 잘하고 있던 것을 내팽개치고 엉뚱한 곳에 이제 또 시선 집중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히나 8월 8일부터 간단하게 8월 15일까지 오늘 살펴보자면 정화가 만나게 된 에너지가 무토예요. 이제 상관이죠. 이렇게 됐을 때 무토라는 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동안 잘 꾸려왔던 것을 판을 엎는다거나 회사를 갑자기 사표를 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던 것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16일부터 약 23일까지 정화가 임수라고 하는 이 관성이 또 들어오죠. 정관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때 정임 합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 사고를 이제 칠 수 있는 일이 생기죠. 이 사고가 내가 벌이는 일이고 내가 선택하는 일인데 하셔야 되는 일을 잊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내 사람에게 신경 쓰고 내 일에 신경 써야 되는데 나의 일에, 내 일에 관심을 안 쏟고 엉뚱한 일에 관심 쏟거나 또 엉뚱한 장소에 가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4일에서 이제 9월 7일 정도 맞죠? 네, 양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시면 정화가 경금에게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죠. 이게 재성이 들어와요. 정제가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때 제정신을 좀 차리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화는 이제 병화하고 다르게 반대가 되는 건데 정화 입장에서 이때 아직 시기상조인데 어떤 일을 터뜨린다거나 요 이제 이 구간에서 일을 잘못 벌이게 돼서 수습하는 기간도 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잘 조심을 하신다면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요 운에서는 이제 시장성이 통하는 부분이죠. 내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발언 기회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어디에 이력서를 냈었는데 연락이 도통 안 왔었는데 나에게 드디어 기회가 돌아와서 일하고 싶었던 회사로 이직을 하시게 된다거나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제안을 받게 돼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정화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는 때라는 거죠. 그게 무신월의 이 상황입니다. 물론 해외에 계신 분 또는 우리나라에 계신 분 또는 내륙에 계신 분 해안가에 계신 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에서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판이 바뀐다는 거죠.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희망을 이제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계속 상반기에 안 풀리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 임목의 영향 때문에 목이 계속 커졌고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더라도 금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상황이고 나머지 이제 목은 상반기에 여름까지 해서 계속 확장이 되다가 잠깐 주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도 이 재성이 커지면은 재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분들은 기회가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방황을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재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무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한 글자가 바로 무토이고요. 무토는 이번 무신월 지금 보시게 되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식신이 지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바로 그냥 볼게요. 오늘 흐름을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에게 즉 비견에게 영향을 받는 일주일이 이제 펼쳐지게 될 건데 이때는 무토 입장에서 좀 부딪히는 일들이 좀 많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고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흘러가는 운이 무토가 임수라고 하는 이 편재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일주일입니다. 드디어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일 또는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도망갈 수도 없고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8월 24일부터 해서 9월 7일까지 들어오는 운은 무토 입장에서 경금이라고 하는 이 글자이고요. 식신입니다. 호기심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 글자이죠. 그래서 드디어 호기심을 만난 무토는 이런 다수의 무거운 일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방향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벗어나게 될 수 있어요. 조직에서 벗어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병지 환경이다 보니까 좀 자유를 추구를 하시게 될 상황이 또 결실을 보게 되는 상황으로 일어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하순에 가서야 이제 좀 결과치가 성과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8월 8일부터 저 8월 중순까지 기간이 지나서 이분이 다른 곳으로 이직 신청을 했다거나 혹은 우리 부서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토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한 부분이 기토이고요. 기토일간은 천간에 보시면 겁재가 무신월이라서 지금 들어와 있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겁재 상관이 들어온 이 상황에서는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기토에게 무토라고 하는 이 겁재가 약 일주일 동안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기토는 자신의 일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일에 내가 발을 들이게 되고 거기에 이제 다 수습을 하게 되고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부서의 일을 계속 챙겨야 된다거나 또는 본인의 그 경력직에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들을 계속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정말 필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일이죠. 이런 잡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 내가 사장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이제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뭐 휴가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총대 메고 하셔야 되는 상황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가 기토가 임수라고 하는 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토가 술을 필요로 하는 사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한 기토 중 하나인데 저는 임계수가 오게 되면 좀 시달리긴 해도 결과는 참 좋거든요. 어쨌든 이 임수가 필요한 분들께는 기토 입장에서 좋은 일을 이제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토 일관들에게는 저때 구설수에 좀 시달릴 수가 있는 운이에요. 대부분의 분들께는 구설, 그러니까 없는 말이 생겨나고 또 이 사람을 헌담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헌담을. 그래서 그게 이제 8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근데 지나가고 24일부터 해서 9월 7일까지가 9월 7일까지가 아이고 좀 지저분하네. 새로 쓸게요. 기토 입장에서 이때가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이제 에너지로 들어오게 돼요. 우선 금이 들어와서 기토에게는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오해가 풀리고 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떤 원조, 응원 원조, 응원, 지지 이런 것들이 기토에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순에 가서야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위치로 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신이라고 하는 이 달이 들어온 상황 기토들에게는 하나의 배움이 크게 떨어지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토일간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토 입장에선 저 신이 목욕지 환경도 돼요. 목욕지 환경이 되다 보니까 한번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조직에서 계속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셨던 분이 이제 인지도가 제법 생기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 이제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금입니다. 자, 금일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 무신월이 들어온 상황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비겁의 입지가 이제 커지는, 금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흐름을 한번 첫 번째로 보자면 8월 8일부터 해서 바로 들어갔을 때 8월 15일까지가 경금이 무토에게, 즉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일주일입니다. 이때는 하시는 일이 노력을 크게 이제 하지 않아도 이렇게 토에게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토생금의 형태로 아주 좋은 결실들이 일어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만나야 되는 귀인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귀인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달콤한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각성시키는 사람도 귀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경금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식신 에너지가 일주일 동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씻어주고 맑게 씻어주는데,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도세주옥이라고 해요. 씻어준다고. 그래서 빛나는 일이 짧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목표에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길 수 있고, 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됐던 일이 해결이 된다거나, 또 바래왔던 곳에서 제안을 받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마지막으로 경금이 드디어 이제 또 경금이라고 하는 비견 에너지를 맞닥뜨리게 돼요. 이거는 가을에 만난 경금이기 때문에 드디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금 입장에서. 또 이때 만난 이 무신월 속에 만난 경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금은 나보다 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이 약한 경금 입장에서는 구설도 따를 수가 있고 시비도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갈 일이 없었는데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시비 구설을 좀 따져야 되는, 시시비비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말다툼, 가볍게는, 혹은 좀 극심한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사업이나 조직에서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노력 없이 얻기는 좀 힘들겠죠. 8월 24일부터 좀 힘에 부치지만 입찰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투자를 해야만 어떤 이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또 뭔가를 성과를 크게 보여줘야 되는 박람회 이제 나가시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시를 한 부분이 신금이고요. 아, 무신월이 지금 들어왔어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달입니다. 8월 8일부터 바로 흐름을 보자면 지금 이 입지에 해당하는 금이 강해져 있는 이 무신월이다 보니까 8월 15일까지가 신금이 무토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입니다. 아까 경금하고는 상황이 틀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자립하기는 어려워요. 스스로 뭔가 이제 뭐 독립을 하신다거나 분업을 하신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을 시도하신다거나 이 부분이 안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시고, 특히 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 내가 정신이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여기 이직 생각을 이제 막 뭉클한데
마땅한 이직처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신다거나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은 힘들고 사람들에게 의존을 많이 하시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가. 두 번째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죠. 이때가 신금이 임수라고 하는 상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이때 이제 씻어주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특히 신금복은 이때 이제 확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큰 확장은 아닐지언정 임수에게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신금이 씻겨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 실적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신금이 경금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강력한 겁제 에너지를 만나게 되죠. 이때 자잘하게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시비구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금에게 경금이 오게 되면 저희가 잡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사고 시비구설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하나 더 해서 가벼운 접촉사고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주업으로 하시거나 또 어떤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사고 유의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그러면 임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입니다. 여기 표시한 부분이 임수고 무신월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관인이 이렇게 같이 월별 운으로 들어온 상황이죠.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이 임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편관 에너지를 만난 상황입니다. 일주일 동안 펼쳐질 텐데 드디어 이 식상을 키우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돼요. 이 에너지가 이제 같이 만나게 되면은 식상 목을 키우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 구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아주 적절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빚을 갚는다거나 문서에 사인을 하신다거나 미래를 대비한 어떤 학업을 이제 방향을 결정을 하신다거나 전공을 바꾼다거나 학교를 결정하신다거나 이직처를 결정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8월 8일에서 8월 15일에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가 임수 입장에서 임수를 만나게 되죠. 이거 아주 귀합니다. 겨울에 시작이 되는 도랑물을 따라가는 부분이다 보니 잘 흘러가는 부분이고 막힘이 없어요. 무신이라는 이 신에서 보시면 지장간의 임수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임수 입장에서 이게 바로 비견이거든요. 시작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는 아주 순리대로 가시는 방향입니다.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가 이 임수가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드디어 이 임수가 경금을 제대로 도와주게 되는 거다 보니 본인의 그 사인해야 되는 어떤 문서와 관련된 계약이나 또는 사인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걸렸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실속이 아주 있는 가성비 있는 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람되고 또 지저분한 어떤 대인관계가 있었다면 그것도 더 깨끗해지고 또 본인이 이 임수가 아주 쓰임이 많은 인기가 높아지는 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월별 흐름 지금 이번 달 이 8월 달 운을 봤을 때 임수가 가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개인 운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재관을 좀 키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던가 저 글자가 들어왔을 때 환경적으로 토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분들은 다소 좀 불리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임수분들이 노력에 비해서 이제 좀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 진행해 볼게요. 여기 지금 표시할 부분이 개수 일간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이 무신월의 무토는 정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이 신금은 정인입니다. 자, 역시 관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달의 운으로서 바로 흐름을 살펴보자면 8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개수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정관에게 영향을 짧게 이제 일주일 동안 받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됩니다. 큰 이 정관의 형태, 이 무토가 이제 이 개수의 과정들을 수습을 해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가 개수가 임수라고 하는 겁제어의 운을 잠깐 일주일 동안 이제 영향을 받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개수가 이제 이게 가을에 내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박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그런 해외에 계신 분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수구 물 같은 걸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지형에 따라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비율에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면 좀 깨끗하지는 못하거든요. 이 물들이 약간 좀 먼지가 많이 섞여 있는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쓸려오는 또 지저분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지저분한 일들이 다수가 생길 수가 있는 주간이에요. 8월 24일부터 또 볼게요. 마지막 주간이죠. 이때부터 9월 7일까지가 개수가 경금이라고 하는 정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아주 긴 구간입니다. 이때 억울한 상황도 맞을 수가 있고,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철분이 많이 섞이게 되죠. 이게 누명이라고 제가 해석을 한 이유가 철분이 많이 섞인 빗물이 될 수가 있고, 아직 눈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계절이 아직까지는 가을이기 때문에 더위가 아직 덜 가셨죠. 그래서 오해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덩어리가 지게 되면 이게 이제 실수로 더 발전할 수가 있고, 또 건강이 또 크게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월 하반으로 갈면서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8월 15일까지는 개수분들이 마무리를 지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딱딱 잘라서 이제 총 30일 동안에 일간별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난번처럼 뭐 식상이 어떻게 이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금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한 달이고, 또 반대로 개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재성의 흐름이 떨어지니까 활동성이 이제 저물어지는 한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상담 신청 필요하시면 동영상 제목 클릭하셔서 상세 정보 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다른 주간 운세 올리면서 날짜 조금 다르게 해서 연달아서 양력 9월달 또 기우월 운세 곧바로 진행해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